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누가 지어서 올라갔어, 저쪽으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있다. 발견. 저놈 잡고 인간 파밍하죠. 이제 어차피 지금 먹을 거 다 먹었단 말이야, 애들이. 나도 저거 타고 가자고. 오케이. 근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 녀석? 누가 있었나? 저 해외인인데 버퍼 없는데요. 아니, 국내에서 해외 나가는 회선이 안 좋다고요. 해외는 오히려 지금 더 좋을 수도 있어. 저기 또 만든다, 저 녀석. 넘나 티나구요. 저 위에 상자 아니냐? 빛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먹은 건가? 나이스. 나이스 실드. 어어, 유탄 발사기야. 아, 나 실드 못 먹었어. 오히려 나 촉, 아! 하, 잘 쏘네. 실드를 못 먹었어. 14명 남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 사람 플레이하는 거? 함정이었나? 다가오는 사람용 미끼였네. 상자 오히려 안 먹은 건가 일부러? 상자가 그냥 뻔히 있는 건 미끼라고? 뭔 소리야? 아까도 템 다 계속 있으면 뻔히 있었는데. 시끄러. 다 문 만드는 거 기본이구만. 죽어라 이놈. 최대한 잔인하게 죽길 바란다. 영문도 모른 채 12,000명 스트림 중이라고? 아, 그러네. 저거 에어드랍이다. 뭐 나올까? 궁금하다. 오! 전설 저격총! 전설 저격총은 데미지 몇이에요? 아까 저격총 볼트 액션이 105잖아. 전설은 한 150 되나? 아, 먹어보고 싶다. 얼마나 쓸까? 베트남 뭐 탕을 짱이라 그런다고? 아, 탕이야? 아, 짱. 무슨 짱이네 그러면? 어, 반바쿠. 반바쿠 하나 짱? 뭐라고 있는 거 도대체 이거? 바바? 반바. 반바쿠아. 반바쿠아 짱? 어, 상자 있다. 상자 있네 아직도. 함정 설치했어요. 저 원콤이야. 내가 함정으로 두 명 죽인 적 있거든? 이놈 함정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함정이 아니네. 뭘 설... 아, 함정. 함정 두 개. 이 집에서 사시겠다? 여기 끝에 집인데? 안전을 도모하시겠다? 아, 내가 배달한 거구나 하나는. 아, 실드 나이스. 좋겠네. 잘되는 놈은 거꾸로 넘어져도 그거라더니. 지금 8명 남았어? 죽어라. 벙 터져서 죽어라. 올라가네. 올라간다 이거. 있다 있다. 한 대 맞았어. 실드 터졌어. 저격총 가야죠. 전설 저격총. 지그지그지 잘 지으십니다. 전설 저격. 우와, 저격총 있다 지금. 와, 죽였어. 반바꾸와 짱. 잘해. 이거 잘 쏜다니까. 아, 얘 1등이다 이거. 날 죽인 놈 1등이라는 얘기는 난 2등이나 마찬가지야. 얘만 아니었으면 내가 1등이고. 잘 쏘네. 살아있네 이 녀석. 저격 버렸다고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시끄러. 반바구화 하지마. 저기있다. 아, 너무 예측했다. 약간 소총 스타일인가봐. 올라오는 순간 맞추겠다. 저 정도 탄도하기인가? 야, 근처에 사람 있어. 발소리 나는데? 아, 그 발소리 난다니까. 아, 저격하다 망했네. 런치패드도 있었어. 이 사람 스킨 있다. 어? 코펠, 코펠, 코펠. 여섯 명. 사플을 안 하시네. 사플만. 야, 유탄 발사기. 아, 쏘고 싶어. 나도 저거. 나도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둘 다 저러 저격이야. 2층 가면 템들이 거의 다 좋은 템들이 있다고 봐야 돼. 쟤 와야 되는데 저거? 왼쪽 탄덕이 좀 심한데? 죽인 사람의 죽인 사람의 죽인 사람을 볼 수 있어. 핵인지 아닌지 볼 수 있을 듯. 그러게, 저 녀석은 아까 그 놈이랑 똑같은 놈인 줄 알겠다. 그쵸? 여기서 쏘던 놈이 바뀌었는지 꿈에도 모를 것이야. 아까 여캐였는데. 그쵸? 와서 죽인 다음에 보면은 남캐, 머리 긴 남캐였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었는데 이걸 모를 거야 저 녀석은. 다섯 명. 다음에 서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둘 다. TS가 뭐야? 여기서 만약에 그 풀떼기 먹었다, 그럼 저기서 기어가고 있어. 아무도 안 보잖아 지금. 중간에 나무가 기어가는지 안 기어가는지 잘 모른다고 조금씩 이동하면. 아 그거 그것만 자기장이 안 없어졌어도 아까 1등인데 진짜. 아, 억울하네 진짜. 지금 서로 대치하느라고 밑에 보지도 않잖아. 이거 길리 이거를 다 가가지고 그냥 숨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1등인데. 간다 간다. 응? 뭐야? 왜 점프했지? 앞에. 어 바로 지워버리네. 안 맞으면 바로 지워버리네 서로. 야 다른 놈한테 죽였어. 저격총에 죽었어. 뒤에 저격총 아까 그 놈. 싸우다가 와 급하게 빨리 만드는 거 봐.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 네 방향하고 계단 안에 이거 이것만 할 줄 알아도 1등 할 듯. 세 명 남았거든요? 지금 누가 아 만들어진 건가? 올라간다. 야, 아깝게 벽돌 계단을 짓냐 얘는? 오 런치패드 아까 먹은 거. 와 이거 날라가서 바로 이동해버리기. 근데 한 대 맞았어요. 저기 옥상에 한 놈. 어어 오른쪽에 한 놈. 아 극심한 똥망 판단. 왼쪽에 한 놈, 앞에 한 놈. 피 다 다름, 실드 다 다름. 한 대 더 맞고 반피. 원래 있던 데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것을. 근데 어쩔 수 자기장 때문에 다 부서지고 자기장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 여기서 힐 돌립니다. 벽돌이야 잘 안 부서지네. 어? 나무는 금방 부서지던데. 봐봐 나무 금방 부서지잖아. 어? 죽었어요. 예, 똥만 판단. 똥만이라기보다는 운이 안 좋았지. 어, 다시 갑니다. 1대1 X, Git, 구두, 파엑스. 어? 내 거다. 내 거랑 똑같이 생겼어. 쓴 거 아니지? 내 거 아까 그거 풀 풀떼기 부시. 이거 바로 앞에서 티가 안 나는데. 어? 뚜벅초 뚜벅초. 저 앞에 있는 놈인가? 아까 전에 저기 옥상에 있었어. 근데 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저거 먹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에어드랍이 한 10명 남았을 때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먼저 안 떨어지고. 그니까 아 그거네. 거지같이 살다가 에어드랍 한번 먹으면 남들이랑 약간 비슷해질 수 있다. 목수 메타 가능하네. 목수로 열나게 살다가 상경하는거지. 상경해가지고 에어드랍 딱 한번 먹으면 그냥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있어. 응? 거지같이 살다가 간디메타로. 응? 마지막 남은 원 근처에 떨어지는거죠. 처음부터 나오는데 원이 커서 안보이는거라고? 아 그래? 진짜야? 지나가면서 한번도 못봤는데? 끝날때만 봤고. 저기있다 햄버거집 위에다가 증축한다. 저거 허가 받은겁니까 정부에? 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이거 조사해봐야 돼. 수상해. 불법 증축이거든요.
햄버거집 들어가나요? 일단 햄버거집으로. 어 저기 입구도 있네. 이거 위험한데. 노제니 이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다. 서로 발소리 들리고 있을 것이야. 아싸 정부에서 왔어. 뒷돈 찔러줘야 돼. 어? 야 여기 밑에가 너무 불리하다 진짜. 위에가 시야 싸움에서 너무 불리하네. 그쵸? 게다가 벽돌로 지었어요. 어? 나무도 아니라서 뽀개기도 힘들어. 유탄 발색이 없나? 시작합니다. 예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네 나무. 아 얘는 돈이 없네. 나무가 없어. 벽돌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나무라니. 조금씩 올라가자. 어, 야 밑에 다 뽀개면 되긴 되거든요? 어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얘도? 간다. 어 자리 안 좋아. 지붕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안에 있는 거야? 못 올라가 걸려 들었어. 못 올라가 지금 짓고 있다 쟤. 뭐 짓고 있어. 올라가려고. 올라갔어 옥사 살았네? 피 1! 와 1! 1로 살았어. 야 큰일났다. 저 지붕 되게 잘 지은게 마지막 원이 지붕에 도착해. 딱 정확히 지었어. 화장실. 그럼 화장실에 있자. 이거 여참 화장실 빵꾸낼 기회야. 보겠다. 안 좋아 자리 안 좋아. 소리 나는데. 오 저기 있다. 문 만들었어. 문 저기 있다. 옥상에. 아 문 만들고 나와버렸네요. 위에가 너무 유리하네. 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모두 흡수했어. 이 녀석들의 노하우 흡수함. 제발 여기 붕대 하나만이라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어 누가 나 봤는데요? 왜 안 먹어져? 침착해요? 아 미친 창문 진짜. 창문 있었어? 난 다 언패드 있는 줄 알았는데 창문이. 이 녀석 죽어라 이거. 얘도 불리하다 지금. 야 내 나무 500개 먹었어. 올라가. 나 이겨야 된다. 네가 1등 해야 된다. 나의 유지를 받들어줘. 그렇지. 500개 너도 새로 탑 하나 지을 정도로 제가 유산 남겨놨습니다. 올라가쇼. 10개 500개 계단만 50개 만들 수 있어. 올라가. 아 좀 느리네. 얘도 좁은 것 같다고? 그럴 수 있어. 예, 제가 레이팅이 낮아가지고 엄청 많이 졌으니까 레이팅 낮겠지? 레이팅 있나 이거? 1등 못할 것 같다고? 아니야 몰라. 혹시 4명이거든? 누가 여기다 계단을 다 만들어놨어. 아까 그 저기 맨 위에 벌써 자리 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안에 4명이나 있다는 것인데요? 오따! 맨 위에서 총 쐈어. 저기서 저 집 초록색 뭐냐 저거? 저거 돌인가? 벽? 철인가 보다 철. 지금 맨 위에 한 명 완전 자리 좋은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명이 차례대로 밑에서 어딘가 노리고 있을 것이요. 만리장성 쌓았어. 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 와 이거 장난 아니야. 퍼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다 퍼지고 있어. 거의 두바이 수준이야. 뭐야 어디든 갈 수 있게 해놨어. 이 더러운 대기업. 엄청 두껍고 밑에 철에다가 위에는 벽돌이야. 돈이 남아돌아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빨리 막어. 독가점 막으라고 빨리. 응? 야 저거 봐. 하지만 저기 자기장인데. 뭐하는. 아 자기장이야. 와야돼. 그래서 뻗어나가는 거야? 유탄 발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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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두바이 도착함! 아! 유탄 발사라 같이 내려오는 거 보소? 나는 유탄 발사 이렇게 크지 그랬는데 그 다음엔 제비인가 그랬는데 이거 사람이잖아 이씨. 배트맨이야? 뭐야? 유탄 발사기인가 그랬는데 이거. 앞에 앞에 앞에! 피가 없어! 와우! 야 전설템 두 개 RPG! RPG 전설! 소총 전설! 마지막! 라스트! 내려온다 내려온다! 밑으로 쏴 밑으로! 와. 와우! 맞다 다 맞다 파인다 잘하네! 멋있었어 내려오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전투 전문가인가 봐? 어? 뭐 네이비실 뭐 이런 건가 봐? 모든 무기를 잘 다루네 이거? 저렇게 내려오는 놈이랑 똑같아 저기 로딩 화면에. 불렀다 고요스. 나루토에서 무한의 칠표역 있으면 침묵이 곧 피우리마. 성도 대한민국 정경이었다고? 아 창문이 뚫려가지고 씨. 그 창문으로 그냥 총을. 내 생각인데 최대한 늦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왔다. 개쎄니 씨. 75 사건 씨. 맞히긴 맞췄는데 덜 맞췄어. 아. 제발 함정 돌아잡아. 거기 들어가. 왼쪽 들어가. 아, 왼쪽에 들어가지. 그냥 갈 걸. 아 씨. 내가 먼저 소리 들었는데. 다섯 명 남았는데 이제 탑텐은 잘 드는디. 아 이론한테 죽었다고? 아이씨 그 계단도 잘 못 만드는데 나랑 비슷한 실력이구만. 나도 이렇게 붙어서 갔었어야 됐어. 괜히 뒤에 양 저 송소리 나가지고 위험할까봐. 돌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뒤에만 조심해. 뒤에 오면은 벽으로 막으면 되는데 자꾸 엄폐만 하려고 그러지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아서 페인이에요. 이렇게 저 나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했어. 잘 만든다고? 인지용? 그런데 네. 이거 함정이 소리가 너무 커서 함정이 맞나요? 아니야 근데 걸리더라고. 외치는 거 같은데. 여기는 너무 한 개밖에 없어서 안 걸리겠지만 집 같은 데는 걸리더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상자 찾는 것처럼. 야 다섯 명인데 얘는 그 아무 어 유탄 발사기 죽어라! 데스 나도 저렇게 죽었거든 어제. 한 방이네 그냥 앞에 터졌는데. 어? 이놈이 이기겠다. 맨 가운데 바벨탑을 지었는데 유 저기 RPG도 있어. 생뚱이다 녀석. 오? 와! 아 나도 저거 또 걔도 있다. 얘도 있다. 우후후후. 서로 있어. 3 1대1대1 집 짓는데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벽 지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데 없어요 RPG? 탁탁탁탁탁탁 벽 열라지어요. 대결 한번 하시고 한 대 맞고 아 이걸 지네. 우와 아이템 떨어진다. 하늘에서 아이템이 떨어져. 실드 와 먹으라고 내려오네. 와 이 녀석 델룸이네 이거. 어? 부장 카람 부장네 부장. 어? 부장님 이게 어 야 저 오른쪽에 소리 났어. 띠 소리 났는데 뭐 만들어진 소리인가? RPG 부장님이요. 부장님 화이팅. 가 부장님. 와 이거 템도 잘 떨어지고 좋아. 한 놈은 어디 찍은데? 전설 소총 구상 어 얘 템 별로 없었나 보다. 나중 가면 전설 안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 찾으러 간다 한놈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저 짓고 있잖아. 먼저 올라가서 짓고 있는 거 뺏어 먹기. 부장님 어떻게 부하 직원이 한 거를 부장님 이거로 발표할 수 있죠? 완전 미생이네 이거. 와 이거 밑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부장님 이름으로 내부를 써.
위에 먹었어. 어딨냐 근데? 이놈?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에어드랍도 있는데? 어딨냐 이거? 가만히 있나봐. 어디 RPG 껐다. 다른 플레이어 중계부터가 메인 컨텐츠군요. 중계 멘트 꿀잼. RPG 꼈어. 철로, 철로 짓는다. 자리 지금 좋거든요. 여기 원이거든요? 이 사람 어디 갔지? 퇴사했나? 퇴사한 거 아니야? 인턴 아니야? 인턴? 아니야, 어디 숨어있을 거야. 이거 RPG인데 이거 못 이길 텐데. 이거 이기려면 RPG 있어야 돼. 부장님 죽길 바랍니다. 예, 부장님. 철을 설치. 아, 혹시 부실까봐. 저거 있잖아, 저 아이템. 저걸까봐. 야, 저거 확인하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저거 먹어도 마지막에 위험하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 보소. 저기까봐 혹시 또 싸보고. 어디 있지, 이놈? 저기 있다! 맞았다! 인턴 멍하니 서있어! 정신 안 차리나! 아! 부장님이 승리했네요. 여기서 뭐해! 어? 짐 싸우고 빨리 나가라고! 인턴! 어이, 멍하니 서있어! 군대는 자기가 있었던 데가 제일 빡세, 원래, 그리고. 술 채가지고 경찰의 공권력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무슨 서비스 직업인 줄 알고 지가 잘못했는데도 막, 아무튼 다 테이저거든요, 싸야 돼. 노예가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면 족쇄를 자랑한다. 아! 가만히 있을걸! 그래, 샷건으로 해야지! 에이씨! 아, 몰랐는데! 아는가, 모르는가 했는데, 이걸 먼저 죽네! 에이, 죽어라, 잔인하게 죽길 바란다. 가만히 있을걸. 아, 나 본 것 같아가지고. 체력 100이야? 어, 뭐지? 맞췄는데, 좀? 실드? 어떻게 된 거야? 핵이네. 응? 완. 완비 라이안. 나 맞췄는데 분명히? 실드 까졌는데요? 그거 주스 마셨나 본데? 주스. 샷건을 쐈어야 된다. 가만히 있던가. 그쵸? 빨리 죽어라 이놈아. 죽었다! 죽어! 죽어! 오케이! 뭐야 이 권총을. 죽여! 아, 맞춰봐! 실드 아직 안 까졌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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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고 지대로 머리통을 떡떡떡떡. 아유 진짜. 아니 샷건을 쏴야지. 장전을 했는데 그 총을 쏘냐. 아 답답하네. 깝깝해. 서로 기적의 뭐 자 에임인데 이것이. 죽어라 씨. 자기장이 죽어라 이놈아. 넘어져라. 바로 옆에 있어. 아 이거 함정도 있네 이 녀석. 어 반응 좋았어요. 이거죠. 총소리 나면 바로 지어야 돼. 그리고 마무리. 어 그리고 너도 마무리. 난 누굴 봐야 하나? 새롭게 다른 사람을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명. 그러니까 왜 자기장이 서로 고춧가루 뿌려. 아이 서로 좋게 좋게 가야지 이 녀석들이. 이거 말 어? 협력이란 의미를 몰라 이 사람들. 뭐야 여기 집을 막아버리네. 뭐지? 여기서 좀 쉬겠다. 오케이. 누가 온다. 걸렸어. 소리나 춤추는 소리. 나갈 생각 전혀 없어. 뭔데 치료가 되냐? 아 리페어했구나. 간다고 그냥? 갔어 바뀌는 애. 간 거 같아. 아니야 온다 다시 온다.
학교 압박감 장난 아니다 지금. 그렇지, 예술. 예술을 다시 부려야 돼. 뭔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자꾸 춤을 춰? 어? 여기죠? 바로 문 열고 나가려고. 지금이죠? 문 만들어서! 문 열고 나가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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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다른 놈이 됐어? 죽인 놈이 안 나오고? 러브샷 됐어? 10명. 문 열고 나갔는데. 이 사람 벌써 이렇게 해야 돼. 어? 벽돌. 근데 가야 되네? 플레이 게임 1, 2, 3. 우와, 저기 뭐야? 언덕이구만, 무조건. 답은 언덕이야. 어. 언덕 자리 잡고, 집 짓다가 안 되면 이동하고. 토마토 타운 더 가서 10명 저기 앞에 있다. 오른쪽에 하나 있었는데 아닌가? 나 마우스 보인다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관전하시는데 후행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허얼량님 방송 보니까 쉬는 거 같고 너무 좋네요. 내일 발표 안 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다. 아 그래요? 내일 발표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대충 하세요. 네. 뭐 실수해도 인생에 큰 뭐 그러니까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여유 있게 떨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인생 기니까 대충 하면 돼요. 네. 고민 증폭이라고. 왜? 긴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형 배구 방송 보고 2시간 동안 치킨 3마리 먹었어. 이건 고마움의 표시야. 아유 감사합니다. 치킨 언니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거 이제 포트나이트도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겠지? 내가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배틀그라운드도 2시간 동안 3번을 먹으면 거의 다 이겼다는 얘기인가? 얘 뭐하냐? 이거 죽겠다 얘. 완전 간디메타네. 나랑 비슷한데? 뭐 이러다 난 맨날 죽거든. 오답노트? 아니 무슨 소리야. 간디메타 보고 배울만하지. 저기있다. 저기 올라간다 저기. 근데 떨어져서 죽었어. 뭐에 죽은거지? 계단 만들고 올라가다가 싸우다가 죽은듯? 저기 앞에 한 놈 있고 7명 남았어. 아 좀 가! 저기 총이구나? 너 가야돼. 55초 남았어. 너 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니까. 저기 저기! 그렇지! 가나요? 아이 녀석 너 이거 안돼. 가서 자리 잡자. 가자. 어 자기장 온다니까? 깝깝하네 녀석. 어 안전빵으로 가려고? 뭔 소리야? 어 얘들아 얘들아 7명 어디있지 이 녀석들. 근데 앞에 총소리 났다. 얘네 이렇게 발소리가 크냐? 군화 신었나? 오른쪽 오른쪽 총소리 그 총인데? 날아가는 총. 야 왼쪽에 집 짓고 있다. 저기 가운데 저기 집 저기 차 쪽에 하나, 왼쪽 집 쪽에 하나. 교과서 내용만 안 따라하면 돼.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가려고? 어, 굉장히 침착한 어, 자기장 겉에 도는 스타일이네요. 침착한 스타일이야. 총소리 다 확인하고 앞에 세 놈, 그리고 오른쪽 끝에 한 놈 확인하고 제일 안전한 곳으로 무빙한다. 정석적인 플레이구만. 오른쪽! 오른쪽! 부시 숨기? 딱 좋았다. 와, 완전 간디인데? 나랑 똑같아 플레이가. 극간디야 극간디. 하지만 망하고 말 걸세. 이거 배틀그라운드 틀려서 위로 올라가야 돼. 어? 결국에 마지막에 2등 된다고. 올라가야 돼 형씨. 응? 마지막에 집이 없으면 망한다고. 난리 났다 지금 총소리 사방에. 응? 다른 플레이어 간전을 바꾸라고? 어떻게 바꿔? 바꿀 수 있어?
안 되잖아. 스펙 잉글리시로 해달라고? 어, 외국분인가 보네. 간디, 메타, 배드. 슈팅! 슈트 고! 샷! 슛! 간디. 노 파이트 메타. 배틀그라운드 노. 간디 노. 지켜보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셋. 근데 셋이다. 저기 한 놈을 발견했고 한 놈 어디 있지? 싸운다.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지금 다들 집을 안 만들었어. 간다. 왼쪽. 왼쪽에 총소리. 여기 있다 앞에.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더 앞에. 거기. 저기. 저기 뭔데 집 하나 지었네. 유탄 발사기? 이건 내 또 써야 하는 것인데요? 오른쪽 놈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 저로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득을 봤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 집 큰 쪽에 있는 애 어떻게 할 거야? 저 가운데. 자리도 딱 좋네, 저기. 저. 걸렸어. 어떻게 하지, 이거? 자리 잡았는데. 저격총을 노릴 수밖에 없다. 먼 놈부터 죽여야 돼, 먼 놈부터. 그렇지? 침착하게. 와, 돈 많아, 저거. 벽돌 짓는다, 저거. 관제탑 만드네, 이거. 온다, 자기장. 와, 열나 빨리 만들어. 지금이죠? 지금 총소리 났고. 그냥 저기 위에다가 그냥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신세계를? 신세카이를 만들려고. 일단 이놈부터 죽여야죠. 뭐야. 왜 뒤에 소리 났는데 안 봤죠? 여기 괜찮아요. 여기 딱 안 오는 거리거든? 플라이 게임 응원한다. 에이. 마이고. 딱 각도가 나오네. 너무 위로 올라와서. 그쵸? 보이네. 에이, 까비. 아깝다. 스웬들님 9개월 기념일 감사합니다. 스웬들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관제탑이 안 됐어.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할게요. 관전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